반드시 지워야 되는 핸드폰 어플 유라이크, 틱톡, 키위, 뷰티플러스, 바바비디오, 위챗, 스윗,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이게 중국 어플이야? 모바일 레전드, 클래시 오브 킹즈, QQ. 아, 되게 많네. 비고 라이브. 다 중국 쪽 앱이구나. 근데 이런 거 특 뭐 개인정보가 털린다 뭐 한다 하는데 이미 우리 개인정보는 존나게 털려왔어. 더 이상 털릴 것도 없을걸? 뭐 끄떡 가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내수에서도 엄청나게 터지는데 그냥 써. 그냥 써. 이미 우리 이미 우리 신상은 걸레야. 이거 갖다가 어디다 쓸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미 존나게 털렸어. 국내에서도. 중국에서 좀 털어가면 어쩔 거야. 이미 허벌이야, 허벌. 아, 이분이 그분이죠. 그, 최근에 유튜브 내에서 약간, 그 좀 부를 자랑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올라오시더라. 맞죠? 부자. 이분이 버는 돈이 뭐 말도 안 되게 번다던데. 지영 쌤. 찐 부자. 그 인간 강사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대요. 지영 쌤. 비빌만한 사람이 현우진 말고는 진짜 없다고. 업계의 원탑, 여자 원탑. 현우진 강사님이랑 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현우진님이랑 뭐 있어? 지영? 저분이 지영? 사이가 안 좋아? 도대체 격동의 1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현우진 피의 관점이 알아서 걸러듣도록 하자. 현우진 피 그리고 이지영 피 갈등의 원인은 바로 학원 식단의 비율 문제 때문이라건. 비율 문제다. 보통은 일타 강사와 수강료를 배분하는 비율이 뭐 메가 스터디 뭐 이런데 6대 4라 그러는데 현우진은 6.5대 3.5다. 좀 더 업계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영 선생님이 현우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비율이 대체 어떻게 되냐. 원래 선생님들끼리는 암묵적으로 그런 거 말하지 않는 건데 집요하게 이지영쌤이 계속 물어봐서 저는 사실 6.5 정도 받아요 라고 이제 알려줬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어느 날 학원에서 갑자기 현우진한테 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왔다. 현우진 일단 알겠다고 얘기를 했다. 알고 보니 이지영이가 이지영님이 학원들에게 따졌다. 아, 내가 이게 들어보니까 현우진 선생님은 6.5로 봤는데 뭐냐 나 이런 대우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했었나? 이지영은 6.5로 비율을 올려버리고 현우진은 6으로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둘의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된다. 현우진이 인스타로 해당 내용을 그리고 이지영과의 문자 내역을
공개를 한다. 아, 선생님, 마음 풀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다. 단단히 화가 났네요. 현우진 선생님이. 그 수강생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현우진이 이지영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지영이 법적 대응에 나서시기 시작한다. 위 이야기를 대변하는 내용의 글이 윤통시에 올라오는데, 윤도영 통합과학시스템. 왜 이렇게 입시판 강사들은 서로 물어뜯지 못해서 안 날린 걸까? 라는 글에 윤도영이 답변했다. 선빵 맞고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현우진 키가 188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30대 부자 1위. 리얼 다 가진 거 아니냐, 코트야? 다 가지신 것 같은데? 전에 그리고 현우진님 그 쇼츠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좀 말씀하시는 게 퀸 같아, 퀸. 어떤 의미로? 진짜 비싸. 나도 이제 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싶은데, 왜? 저도 얼마나 리즈너블하게 소비생활 하는데 아무거나 안 사요. 그 이제 가격 비교 다 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야, 나라고 가가지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니야, 절대 안 그래.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포도 중에서 샤인머스켓이라고 아세요? 좀 약간 말씀하시는 게 좀 우아하게 말씀하시더라. 미술 좋아하셔? 천민 같은 우리들이 뭘 알겠냐고. 에이, 뭐 천민까지야. 사람 다 똑같아. 천억 벌건 뭐 100만원 벌건 1000만원 벌건 사람은 다 똑같아. 저런 얘기 하는 거면 사람 똑같지 뭐. 이거 이런 건 야한 거잖아. 박소담님 얼마 전에 뭐 아프다고 그러지 않았었냐? 그래가지고 활동 접은 걸로 알고 있어. 활동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는 박소담. 그래, 뭐 투병 그 했다고. 갑상선암. 얼마 전에 복귀했는데 이제 복귀한 사람한테 DM으로 너 때문에 안 본다, 못생겼냐나. 뭐 지금 뭐 작품 활동 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지금. 근데 다른 연예인 팬인데 너 때문에 안 본다, 못생겼냐나 와갖고 개빠았네. 저 얼굴이 여주인공이라니 양심 좀 가져라. 악플 감소하고 땡땡이가 남주라 좋더냐. 세상 좋아졌네. 못생긴 게 꼴의 여주인공, 상대가 땡땡이니 욕심날만 하지. 20년도야? 근데 이게 지금 뜬 거지? 암 전이 돼서 죽지 못생긴 게 무슨 배우를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 거를 왜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잉? 그러니까 언젠간 공개해야지 싶었는데 그 타이밍이 그때였나 보다. 저 때였나 보다. 아, 20년도에 보냈는데 최근에 또 보낸 거야? 아, 진짜? 아, 그러네. 3년 만에. 야, 아니, 나 미안해요. 인스타그램을 안 해갖고. 예, 글쩍글쩍. 잘 몰라요? 인스타그램을. 예, 안 해봐서 뭘 알겠습니까? 아무튼 뭐, 전에, 예, 이렇게 악플 달았다가 3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악플을 달았구나. 근데 저런 건 공개 안 하는 게 더 낫긴 해. 뭔가 악플 받아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예, 악플 타겟팅 돼봤던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까고 혐오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딥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나한테 그 또 하나의 약점이 되는 거.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게 있어. 심리 중에 아유 안타깝다, 아유 참 저놈 왜 저러니.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어떤 음침한 인간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왜 이런 걸로 관심 받으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 자체가 제일 좋긴 해, 사실은. 그렇지, 그렇지. 꼬인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거 보여줘봤자, 크게 뭐, 저기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지. 사례 협박은 뭐 매일같이 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방송 안 켜냐 죽여버린다, 열심히 한다면서 또 휴방 처하네, 죽어라 그냥. 네. 사례 협박은 매일같이 받죠, 매 순간. 그런 협박이 있는 게 이제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살아있음을 느껴, 그들의 협박에, 그들의 핍박에. 예. 블랙핑크가 사우디 가서 콘서트 했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건물 개 이쁘다. 근데 사우디 미쳤다. 이게 오일머니의 힘인가. 동네 깨끗한 거 봐라. 돌았네. 와우. 야, 와, 건물 개 이쁘다. 지리네. 그러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지구의 다른 편 한쪽에서는 방송하면서 이런 짤을 보면서 웅덩이 들고 그냥 천박하게 방구 싸갈기는데, 이 동네는 이렇게 아주 멋진 야경을 보여주고 있네. 이런 걸 보면서 지구 다른 한편에서는 빵구를 싸갈기고 있네. 개 이쁘다, 사우디. 인기가 많군요. 갓 데뷔한 여자 아이돌 아이브 뉴진스, 포텐 터진 남자 아이돌 스트레이키즈, 역대급 신인이다, 차세대 BTS다, 블랙핑크다, 개섰거라. 하지만 방탄 블랙핑크는 진짜 절대 못 비빈다. 반열에 올랐다. 남돌 고트 BTS, 여돌 고트 블랙핑크. 근접조차 할 수 없음. 킹정이죠? 예. 그건 아닌 듯. 나랑 내기할래?
5년 만에 저들이 저 두 BTS와 블랙핑크 어쨌건 어? 잡으면은 내가 뭐 카페 탈퇴할게. 어, 깃던 뒤졌다 캡쳤다 놨다 5년 뒤에 보자. 그치 5년 사이에 절대 못 잡을 것 같아. 아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남돌 고트는 BTS고 여돌 고트는 불핑이 맞지. 예. 호날두가 월 700만 원을 줄 테니까 전속 스시 장인을 구인 공고를 올렸다고. 와 미쳤다. 호날두 클라스 봐라. 쳐돌았다. 우리나 방구석에서 인터넷으로 호날두 무슨 뭐 어? 무슨 두 하면서 막 까재 끼지. 클라스 봐라. 스시 미쳤다. 야 스시가 얼마나 먹고 그 스시를 잘 먹고 제대로 먹고 싶으면은 달에 700만 원을 줄 테니까 야 거기다 재료값까지 따로 나갈 거 아니야. 재료값은 야 날두만을 위해서 700만 원이니까 할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1500을 버는데 존나 바빠. 그냥 뒤지게 바쁘고 그냥 뒤지게 힘들어 뒤질 것 같아. 근데 그래서 1500을 벌어. 근데 호날두의 전속 스시 장인으로 들어가. 호날두 집으로. 어. 그래서 호날두가 전화할 때마다 아 나 내일 스시 좀 먹고 싶은데 먼저 전화를 해. 뭐 스시 언제 드실 거예요? 아 뭐 한 3일 뒤 낮에 한 4시쯤에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거 뭐 알아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 나머지 호날두의 끼니를 해결해 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 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1500 벌 거야 700 벌 거야. 워라벨 개 십상타치야 이거는. 호날두가 매 끼니마다 스시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난 700만원을 택해. 어 난 차라리 나는 차라리 700만원을 받으면서 호날두 밑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어 진짜로 그리고 뭐 700만원 뿐만 아니라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호날두가 또 그것도 주겠지. 인센티브도 아 졸라 맛있었다고 아 이번 거 진짜 대박이었다고 하면서 100만원씩 300씩 막 이렇게 주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난 호날두라고 생각해. 어 그리고 호날두가 입맛이 그렇게 막 까다롭지 않을 거야. 괜히 막 호날두가 스시 그거 만들어준 거 먹다가 밥알이 몇 개고 이 지랄 안 할 거 아니야. 어? 대충 맛있게 그냥 스시 장인이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 딱 생각해가지고 척척척척척 딱딱딱딱딱 깔아주면은 존나 맛있게 먹을 거. 어, 쓰 하면서 어. 개인 방송으로 하루 2만 풍 받기 VS 5만 풍 받고 해외 여행 방송하기. 개인 방송으로 하루 2만 풍 받기 VS 5만 풍을 받고 해외 여행 방송하기. 하루에 2만 풍 받는 게 낫지. 예, 그게 낫지. 워라벨을 챙기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니까. 어 진짜로. 지리긴 한다 진짜. 호날두 클라스.
조건 만남 폭행 보셨나요? 이 아저씨요. 봤어요. 봤는데 뭐 독인 개긴 같다라는, 그러니까 세계관 최악의 빌런 대결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대충 영상도 처음 영상 자체가 그냥 그 꼬맹이가 뭐 계단에서 날라차갖고 막 얼굴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되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안 봤어요. 예. 근데 왜 저렇게 애들이 아저씨를 패나 했더니 세계관 그 적이더라고. 어, 최악의 빌런들의 대결이더라고 보니까. 예. 차악의 대결. 누가 더 나쁜가. 어. 근데 이게 함정 수사잖아. 어쨌건 쟤네들이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쟤네들은 그걸 이용한 거잖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나쁜 거야 저것도. 어, 박하영에서 그 영화 박하영 보면 나오잖아. 어, 미끼를 던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저씨가 오게끔 해갖고 그 아저씨 삥을 뜯는다. 그 협박이지 그것도. 어. 근데 애초에 조건 만남을 안 했으면 저런 일 있다 없다? 근데 그것도 어쨌건 그 애초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사람을 낚으려고 한 것도 잘못이지 않을까?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둘 다 잘못. 어. 그래도 네티즌들이 아저씨를 걱정하더라. 그래. 형아 좀 늦어서 미안 처리할게. 어, 어망구 어서와. 100개 고맙습니다. 내가 뉴진스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멤버들 스타일이 좀 달라. 왜냐면은 이게 뉴진스는 여리여리하고 애들이 약간 좀 우유빛이잖아. 소녀 같은 느낌들이 들잖아. 연약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별로 안 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어, 블랙핑크는 일단은 보컬이 개 넘사야. 어, 로제 봐봐. 로제는 아이돌의 영역을 넘었을 정도, 넘는다고 할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해. 거기다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사야. 블핑이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블핑의 노래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서양의 것들을 이렇게 잘 가지고 와서 버무려서 오히려 더 트렌디하고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만들잖아. 그래서인지 난 뉴진스가 그렇게 뭐 불핑의 영역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 내수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 멋있잖아 일단. 그러니까 불핑은 멋있고 뉴진스는 예쁘잖아. 어, 예쁜 것만으로는 안 통한다는 얘기지 내 말은. 불핑은 멋있잖아. 아니 형은 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입을 털던가 하는데 장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가 뉴진스를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도 뉴진스 좋아. 뭐 디토나 뭐 어텐션이나 뭐 있더만. 어,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얼굴이 이제 막 좀 도드라지기 시작해. 어, 카페를 보다 보니까 난 사실 커뮤로 배워 걸그룹을. 그래서 뭐 혜린이라는 방금 멤버도 그러고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조금 이제 어 그 선명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그런 단계야. 어, 그래서 노래를 안 들어본 것도 아니고 뭐 밈이나 이런 것들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핑을 이제 대상으로 잡으면은 어렵다라는 거지 내 말은. 아, 진짜 내가 와이 모르면서 한 얘기 아니야. 그
제니 최근 그 쇼츠로 무대하는 거 뭐 어떻게 봤는데 안 들려 잘? 내가 마이크를 꺼볼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멤버들 중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랩을 할 수 있는 그 멤버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제니의 꽉 찬 랩으로 들어가 있는 곡? 나 그건 못 참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냥 잠깐 나오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간지가 나는데. 전소연 잘하지. 전소연 잘하지. 근데 전소연보다 나는 제니가 더. 베팅은 태국 애들 두 명 있어서 동남아에 먹히는 거지 미국 일본 안 먹히. 그래요? 불핑이 그 정도는 아니야? 지금 한 랩이 약간 숭구리당당 숭당당해요? 아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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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잘봐 한국 힙합 반가워 한국 힙합 반가워 나나 요요요 요요요 요, 요. 깜바 짧아 넘어갑시다 한복 비주얼 끝장났던 연예인들 아 수지 도리와가 영화는 개같이 멸망했는데 수지 연기력 논란도 있었고 개같이 멸망했는데 수지의 비주얼 하나만큼은 대단했구나 신세경 신세경은 난 왜 이렇게 화장하고 이런 모습이 모습보다도 그냥 본인 유튜브에서 되게 후리하게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고마워요 네. 난 신세경 제일 이쁠 때가 뭐 영화에서 작품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본인 유튜브에서 자기 브이로그 찍을 때 부시시한 그 머리 스타일과 그런 후리한 느낌이 제일 이쁘더라 성형외과에서 성형 그 롤모델 1위야? 아 진짜요? 신세경 개 레전드 유튜브 영상 이쁘다 예 근데 아직도 이모니가 보이는 게 존나 킹받네. 아, 왜 이러냐 나는. 네, 김태희.
이영애. 나도 이영애님이 좀 뭔가 독보적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 90년대 만화 특 포켓몬 마스터 달성하고 은퇴. 지우 포켓몬 끝났나요? 아, 계속 연재 계속 나오고 있지? 아니면 끝난 거를 아직까지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건가? 뭔가 끝났어? 아, 지우가 은퇴했어요? 주인공이 교체됐어? 아, 주인공 교체됐구나. 포켓몬스터는 진짜 굿즈가 미치긴 했어. 푸키먼은 진짜 신이다. 만화영화 그 애니 산업계에 있어서, 그 업계에 있어서 원탑이야. 푸키먼은 진짜 신이야, 신. 관련 그 굿즈만 해도 팔아제낀 게, 이제는 만화 영화를 만들 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굿즈를 생각하고 어떤 게 잘 팔릴지 잘 생각해갖고 그렇게 만든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왜냐면 굿즈 팔이가 미쳤거든. 포켓몬은 진짜. 디지몬은 솔직히 개템을 됐잖아. 디지몬 사실 개템을 아니에요? 개같이 멸망했지. 포켓몬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나루토 호카게가 되고 가정을 꾸렸다고. 아, 나루토도 그 엔딩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일마 이름 뭐죠? 머리 노란 애 얘가. 얘가 나루토죠? 얘가 나루토. 그래. 그리고 얘 뭐야? 디지몬이네, 디지몬. 디지몬. 어른 돼서 진로를 찾고 아구몬이랑 이별했다고. 아, 얘가 아구몬이야? 얘가 그러면 테일이야? 좀 많이 큰 것 같다? 그러니까 점점 성장했나요? 마지막 편 가가지고 이제 청년이 된 테일이. 그리고 아구몬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구몬은 나이를 먹나요? 아구몬은 어떻게 됐어? 언럭키 파일이지? 맞지? 아구몬은 언럭키 파일이 맞지? 반박 불가야 진짜. 아구찜이 됐어? 그래? 루피 사왕 달성 해적왕 코앞까지 왔다. 루피 일마가 근데 애초에 그 세계관 자체가 처음에 루피가 이제 그 해적왕 뭐 골드 로전다? 골디 로전가? 그 아저씨가 이제 그 단두대에 매달려갖고 그 웃으면서 그랬대잖아. 그 뭐야 그 원피스라는 거를 내가 그 어떤 그 뭐 어디다 숨겨놨다, 이거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 골드로저라는 사람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단두대에서 이제 그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대해적 시대가 열린 거잖아. 그치? 아, 이거 원피스를 못 찾은 거야? 아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지. 여러분들 훨씬 애니메이션 많이 봤으니까. 보물은 어디에 숨겼지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본질에 다가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그냥 여기서 여행 갔다가 아, 여기 뭐 어디 갔다가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저기 갔다가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 그지? 계속 해프닝이 생기는 거네. 이 새끼는 뭐 했냐 그동안. 남도일이지 남도일. 이 명탐정 코난도 원래 일마가 그 뭐 어떤 그 자경단이라 뭐 뭐라 그러네요. 뭐 또 어떤 침을 맞고 갑자기 애 새끼가 돼갖고 여기서 아예 그냥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비밀 조직 같은 데다가 근데 여기 제일 불쌍한 건 아구몬이다. 언럭키 파일이 테일은 자기 진로 찾고 그냥 아구몬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죽는다고? 파양당한 느낌인데 약간 느낌이? 아 진짜 죽었구나. 별 설이 많네. 넘어갑시다. 예. 서울대 입학식 2017학년도잖아. 아이고 신입생 할아버지 기분이 제일 좋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이게 서울대 그 그치 자식이 서울대 가거나 동네에서 서울대 간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막 플랜카드 걸고 막 그랬잖아. 그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 꼬리표 그 나쁜 말은 꼬리표라 그러는데 서울대는 이제 뭐라 그 반대말을 뭐라 그러지? 머리표? 서울대 머리표를 달고 다닌다. 자 다음 볼게요. 지난해 가장 잘 팔린 과자 매출액 상위 20개. 아 새우깡이 부동의 1위네. 오리온 초코파이. 그치 새우깡이 진짜 근본이긴 해. 존나 배고플 때 새우깡만큼 맛있는 게 없어. 새우깡을 어디까지 먹어봤어요, 여러분? 새우깡을 그럼 갈매기도 뭐 이렇게 먹이려고 이렇게 하겠지 관광지 같은데 가서. 근데 이제 새우깡을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새우깡 특유의 그 과자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새우깡 어디까지 먹어봤니? 정말 배고플 때 새우깡 먹으면 이게 구수한 향이 있어. 새우깡 그 특유의 그 기름향이 있거든요. 네. 그 맛도 느낄 수 있어. 아 홈런볼. 홈런볼 특 입에 넣고 혀랑 혀천장으로 압축 프레스기 마냥 눌러가지고 녹진하게 녹인 다음에 그 안에 초코도 혀 전체로 퍼지게끔 해서 먹는다. 국룰이야. 씹 근본.
혀의 압력으로 눌러서 먹는 맛이 있지. 홈런볼은 10개이들은 이빨로 씹어먹지. 포카칩, 꼬깔콘, 프링글스. 아 진짜 나 진짜 맛동사는 나 정말 때려 죽여도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맛이야? 뭔 맛으로 먹어? 아 내가 애초에 단 거를 싫어해서 그런가? 나는 단 거를 먹는다면 차라리 초콜릿을 먹지. 맛동사는 진짜 틀동산 같아. 틀동산 생긴 것도 존나 틀 과자 같이 생겼어. 나 왜 먹지? 그 단맛 원툴. 조청 뿌려놓은 그 꿀맛 원툴. 왜 먹음? 진짜 맛있어? 고소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진짜 그 마지노선은 바다 코코넛이야. 바다 코코넛은 구수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 안에 바다 향이 있거든. 근데 맛동사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프링글스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접하기 쉽지 않아 평소에. 왜 나는 오징어 땅콩 하면은 그 고속버스 같은 생각나냐? 평소에 잘 안 사 먹잖아. 옷장은 개창열 같은데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네. 맞아, 묵직해. 에이스. 옛날에 매운 오징어 땅콩이 중맛이었는데. 야, 꼬북칩. 이거 되게 그래도 나중에 후발주자 아니에요? 꼬북칩 정도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연식이 됐잖아. 여기 있는 애들은 되게 오래됐어요. 기본 20년은 깔고 간 애들이야. 근데 꼬북칩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인데 잘 됐잖아. 꼬북칩 대박이다. 꼬북칩 만든 사람 이제 상줘야겠다. 그 꼬북칩은 그냥 뭐 좀 약간 꼬깔콘 상위호환 같은데? 내 느낌상? 그렇게 많이 팔릴 정도로 맛있나? 난 지금 여기에 개빡칩. 아 드디어 나왔네. 나 여기까지 보면서 개빡쳤던 게 썬칩이 없는 게 존나 알받았거든? 어떻게 10위권 내에 썬칩이 없지? 드디어 나오네. 와 허니버터칩에 밀리네 썬칩이. 이게 제일 맛있는데. 그치 예전에 허니버터칩 정말 허니버터칩 신드롬 있었 진짜. 콘칩. 아 초코아임. 초코아임 은근히 근본인 게 이게 진짜 초코아임을 안 먹는데 원래 과자 자체를 안 먹는데 주영이가 항상 좀 과자를 이렇게 구비해놓고 과자 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뭐 열어보면은 막 별별 과자들이 다 있는데 초코아임 오랜만에 딱 꺼내갖고 그냥 한 입 쓱 먹었더니 아 이게 이렇게 맛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초코아임 오랜만에 먹으니까 와 존나 맛있더라고. 고급지고. 아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닥터 유바. 이건 뭐야? 마가레트 꿀꽈배기. 마가레트는 인정이야. 그래도 폭신폭신해가지고. 주영님 자러 갔나요? 먹을만한 것 같아.
예, 주영이 자러 갔어요. 내일 일정 있어갖고 꿀과 배기.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썬칩이 제일 원탑인 것 같고 닥터 유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이제 엄마들이 애들 기왕 초콜릿 먹이려면은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영양적으로 괜찮은 걸 먹이려고 이런 거를 먹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 어쨌든 과자나 이런 것들 스낵류들은 어린애들의 전유물이니까. 근데 사실 자유시간이란 그 뭐였지 이름? 스니커즈? 글마들이 갑 아니야? 진짜 아몬드 유시 튼실하게 박혀있는 애들. 어 가끔 먹으면 진짜 입맛 돋굴더라 걔네들이. 핫브레이크 그런 애들. 어 2X까지는 안 먹어봤어요. 어. 평한텐 저것도 과자인데 한 끼 먹기 애매할 때 먹는 에너지바인. 아 그래? 헤이, 아이고야 보행자 신호에 막무가내로 사람 쳐버린 제네시스. 출근길은 아닌 거. 출근길이네. 출근길에 정신 못 차렸나 보다. 아이고야. 어이구야. 이거는 진짜 사고 후유증 생길 수도 있는데. 에헤이. 출근길에 정신 몽롱한 상태로 운전했나 보다. 어쩌려고. 김여사. 킹 여사 모르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 어린이가 아닐지라도 그 처벌이 커지는지는 잘 모르겠네. 세계 원탑 병신 민족? 아이고야 왜 저래? 야 이건 진짜 관광객 일본 공원에 방문한 한 중국인이 갑자기 사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사슴의 얼굴을 밀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 남성은 먹이를 등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먹이로 사슴을 유인하고 일부러 때린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옆에 있는 아이도 앞발을 따라 사슴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문화가 대대로 이어져 쉽게 고쳐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뭔가 이 영상을 보는 입장으로서는 와 진짜 미개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아니 관광지 가가지고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리고 이게 하나의 테마 상품일 거 아니야. 관광객들한테 자연스럽게 동물과 친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해서 그래서 이제 관광객도 더 유치시킬 수 있고 그런 뭔가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어? 정해놓지 않은 어떤 그런 선이라는 게 있잖아. 어? 암묵적으로 우리가 질서라는 게 있는데 와 그 완전히 그냥 그거 개무시하고 부셔버리는 그런 느낌이네. 어. 그리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어떤 인간으로서의 룰을 부정당하는 느낌이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미쳤다 진짜. 뺨 때리고 주먹으로 쳐버리네. 와.
미치긴 했다. 이거까지 인기글이었는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왜냐면 좀 너무 밀려서 지금까지 인기글이었고요. 조금만 빠르게 보면은 10분 안에 10분 컷 낼 수 있어요.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근데 오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나한테 강박적인 거라서. BTS는 축복이다. 하이브 1분기 매출이 2,850억 원. 전년 대비 60%가 증가했다. 미쳤다. BTS는 신이다. 남돌 고트다, 고트. 문화 영역의 하나의 고트다, 진짜.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야. 뉴진스 르세라핌 활약 돋보인 하이브 4분기 매출. 하이브가 르세라핌이랑 뉴진스를 둘 다 지고 있어요? 와, 돈이 회사에서 돈이 많으니까 둘 다 내보내는구나. 와, 미쳤다. 돈이 많으니까. 그 심지어 둘 다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르세라핌도 노래 좋던데. 그 안티프레젤인가 뭐 그 노래. 하이브가 2022년도 총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인데 그 중에 65% 가량이 BTS 매출, 즉 BTS 혼자서 작년에 매출이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다. 나라도 군대 보내기 싫겠다.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갈라버린 급이니.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BTS가 남자라는 거야. 여자 아이돌은 수명이 더 짧아요. 남자 아이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죠? 예. 그리고 동양인이니까 외모가 쉽게 가지 않는다는 거지. 계속 관리를 받을 테고. 아니 뭐 나중에는 진짜 그 팬들이랑 그런 유대감도 깊어지고 그러면은 뭐 백스트리트 보이스도 그 보이즈도 그 활동하는 거 봐봐요. 한참 뒤에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막 그러잖아. 전 세계 순회 공연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BTS는 백스트리트 보이스죠. 보이즈요. 예. 대단하다 진짜. 고트다 고트.